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경인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오세혁입니다. 지난 박사과정 동안 제가 했던 그 연구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영장류의 자연 본능 행동 연구를 위한 은밀한 신경 기록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등의 운동을 하는 것과 그리고 호흡을 하고 또 먹고 자고 하는 것들 그리고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체중 조절을 하고 힘을 쓰고 그리고 본능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의 이면에는 뇌가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망가지게 되면 그런 우리 행동들의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뇌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진단이나 치료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행동 속에 내재된 뇌 활동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뇌에는 다 전기적인 신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 여러 부위에서 뇌 회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국소 부위에서 뉴런들의 집합의 활동들이 있고 그리고 뉴런들 간에는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들이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뉴런 안에서는 또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전기적인 신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알기 위해서 뇌 속에서 신경신호를 측정하면 행동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본능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 모델이 가장 적합할까요? 이제 어류, 설치류, 포유류, 영장류 이렇게 인간까지 다양한 동물 모델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설치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도의 인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본능 행동을 연구하기엔 적합하지 않고 영장류는 유전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하고 또 어느 정도의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고도의 인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장류의 뇌공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영상에 보이듯이 원숭이는 팔다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신경 신호를 측정할 때 유선으로 연결된 거를 사용을 하면은 얘가 다 뜯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완전히 매립되어야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처럼 통제를 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을 할 수가 없어서 배터리가 없는 형태로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본능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뇌 피질 부위가 아니라 심부 영역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극을 포함한 디바이스 전체가 모두 유연해야 이제 장기간 매립한 상태에서 신호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디바이스를 가지고 신호를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적절한 신호 처리와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모델들을 통해서 행동을 유추하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박사과정 동안 이제 이런 점들에 맞춰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장류 원숭이의 머리에 완전히 매립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13.56MHz에 튜닝된 리츠 코일이 무선 전력을 받고 브릿지 렉티파이어를 지나서 레귤레이터가 DC 전압을 시스템 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32채널 그 앰플리파이어가 신경신호를 증폭하고 3축 가속도계 센서가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신호를 블루투스 저전력 프로토콜을 통해서 외부에 연결된 스마트폰에 전송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신호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링한 신호들을 장기간 받아서 3축 가속도계로부터는 움직임 신호를 그리고
뇌의 신경 신호 중에서 로컬 필드 포텐셜이라는 것을 측정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분석 1차적으로 분석된 신호들을 인풋으로 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영장류의 섭식 행동 단계를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물리적인 제약 없이 뇌신경 신호를 잘 측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장기간 뉴럴 시그널을 측정하기 위해서 뉴럴 프로브를 어떻게 최소 침습적으로 삽입을 할까? 그리고 배터리가 없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무선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신호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의 모직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피 아래에 디바이스가 매립되어 있고, 두개골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뇌 신부에 삽입된 전극은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생분해성 인서션 셔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렉서블 뉴럴 프로브를 뇌 신부 위치까지 안전하게 잘 삽입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삽입된 후에는 이게 녹아 없어져서 플렉서블 뉴럴 부분만 남아서 이제 브레인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32개 채널들 전극은 3차원 다공성 구조를 가져서 매우 낮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든 디바이스는 이렇게 여러 층의 얇은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바깥쪽에는 이렇게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가 중요해서 그런 방수가 될수 있는 물질로 코팅을 했고, 이제 가운데에는 무선 전력을 좀더잘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페라이트 레이어가 있고, 또 노이즈를 막기 위한 카퍼 레이어도 있고, 그리고 무선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또 그라운드 플레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랑 같이 연구를 해서 원숭이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바이스를 성공적으로 잘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립된 디바이스의 이제 기능들을 좀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럴 시그널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제 뉴럴 시그널 중에 뉴럴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스파이크들이 되게 빠른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이제 이렇게 다채널로 스파이크 정보를 알 때는 그렇게 꼭지점만 찍어서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모드를 하나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300Hz에서 5kHz까지 해서 뉴럴 스파이크만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아래쪽으로 해서 LFP랑 같이 보는 그런 모드도 있었고, 그리고 스파이크를 제외한 LFP만 이제 측정하는 그런 모드도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디바이스 아까 보여드린 레이어의 자세한 좀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위에랑 이제 아래랑 서킷을 두 개를 나눴는데, 이제 위쪽에는 무선 전력과 관련된 렉티파이어 서킷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앰플리파이어와 엑셀러로미터와 이제 BLE 통신을 할수 있는 그런 MCU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보시면 그라운드 플레인이 없고, 아래쪽에는 그라운드 플레인이 있어서, 이제 위쪽에서는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들어와서 이제 하베스팅을 할때 이제 방해가 안 되게 했고, 아래쪽에는 노이즈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라운드 플레인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바이스의 또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게 무선 통신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선 전력을 수신해서 동작하는 디바이스에서 최대 7m까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초록색처럼 데이터 레이트가 많이 낮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레이트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선 전력으로 동작하든 배터리로 동작하든 그렇게 별 차이가 없이 데이터 레이트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바이스 인테그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탑, 바텀 모듈을 만들고 두 개를 양쪽으로 합치고 많이 하는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뉴럴 프로브를 만든 다음에 일렉트로 데포지션으로 이제 전극을 코팅하고 이거를 전체 합친 다음에 이제 스컬에 맞게 구부렸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이오 리졸브블 셔틀을 코팅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최대한 물리적인 제약 없이 뉴럴 시그널을 은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매립되고 무선이고 배터리가 없이 동작하는 뉴럴 레코더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원숭이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 건드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뉴럴 프로브를 어떻게 하면 최소 침습적으로 뇌에 삽입하고 장기간 안정된 신호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는 영장류 뇌의 그 시상하부 외측 영역을 타겟으로 했는데 그 영역의 길이 정보를 이제 알고 나서 이렇게 7.7cm 정도 길이의 긴 길이의 프로브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PMMAPI하고 크롬 골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고 32개 채널 일렉트로드가 있고 이제 여기에 폴리스티린 비드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나노 사이즈의 다공성인 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만들어진 뉴럴 프로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청 얇아서 전체 두께가 5에서 6 마이크로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 얇아서 플렉서블하고 저 끝에는 32개의 일렉트로드들이 배치되어 있고 하나 일렉트로드 안에는 지름 200나노미터 사이즈의 다공성인 전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브의 위쪽에 보시면 설펜틴 구조가 있어서 이제 디바이스를 매립할 때 이제 프로브 삽입하고 디바이스를 눕힐 때 또 우리가 타겟해놓은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그래서 그 사이에 인터커넥션을 설펜틴으로 해놔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프로브가 빠지지 않고 디바이스가 매립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거를 플렉서블한 뉴럴 프로브를 어떻게 깊은 뇌신부에 찔러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생분해성 재료 중에 설탕을 선택했습니다. 설탕 아시겠지만 뜨겁게 녹인 다음에 굳으면 되게 딱딱하지만 물에는 잘 녹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코팅을 해서 넣으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플렉서블 뉴럴 프로브에 설탕을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넣을 때는 되게 강하게 잘 들어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녹아서 확산되고 이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얇은 뉴럴 프로브만 남아서 뇌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입니다. 왼쪽에 핑크색은 임피던스 있는데 처음에는 스크로즈가 가리고 있어서 이제 전극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되게 높았다가 한 수분 내에 다 녹습니다. 그래서 다 녹고 나면은 이제 전극이 드러나면서 임피던스가 낮아지고 반대로 오른쪽 파란색은 메카니컬 컴플라이언스인데 강성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강성이 좋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되게 소프트해지는 그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로즈를 그냥 코팅해도 되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이 기계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U-beam이라는 컨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반원으로 있는 모양보다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서 약간 U자 모양으로 되면은 강성이 훨씬 세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서 저희가 이론적으로도 좀 계산을 해보았고 그래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서 버클링 포스를 이제 저희 계산을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디멘전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뇌를 찌를 때 이제 얘가 부러지지 않고 버클링이 일어나지 않고 삽입될 수 있을까를
이론적으로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브는 그 가로 쪽에 이 플랜지 위스가 100마이크로고 높이가 200마이크로 정도로 설계를 해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 라인이 이제 이게 스레숄드 라인인데 여기보다 이제 크면은 프로브가 이렇게 꺾이지 않고 잘 삽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계산된 이제 버클링 포스를 보면은 90.578mN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이제 스크루즈가 없을 때는 0.06mN으로 엄청 약하기 때문에 뇌를 찌를 수가 없는데 뇌를 찌르려면 최소 1mN 이상이 필요하고 실무적으로는 50mN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큰 강성을 갖도록 설계를 했고 네 그렇게 설계를 해서 찔러 넣었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SUAS로 몰드를 만들고 PDMS를 부어서 스탬프를 만든 다음에 이제 녹아있는 스크루즈에 이 저 PDMS 스탬프를 대면은 이제 거기에 설탕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굳고 나면 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탕으로 이루어진 바늘 형태의 인서션 셔틀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실제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녹는 부분과 안 녹은 부분의 그런 강성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뉴럴 프로브를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그 최소 침습적으로 삽입이 되었는지 뇌에 데미지를 얼마나 주었는지를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쥐한테 찔러봤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니들하고 저희 뉴럴 프로브하고 같이 이렇게 찔러봤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테인리스 니들은 이제 데이 7이 되었을 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좀 더 구멍이 크고 저희 거는 구멍이 좀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는 원숭이한테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숭이한테도 한번 찔러봤고요. 그래서 2주 지났을 때, 4주 지났을 때, 12주 지났을 때 이제 각각 다른 개체지만 이렇게 뇌를 슬라이스해서 이제 염색해서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깨끗하게 피해가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의 그 프로브가 되게 뇌의 깊은 영역이고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저기에 정확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제대로 찔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찔러서 이제 염색을 해서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뉴럴 시그널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 침습적으로 뉴럴 프로브를 삽입할까에 대한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플렉서블 뉴럴 프로브를 만들었는데 3차원 다공성 구조를 가져서 매우 낮은 임피던스를 갖게 했고 두 번째로는 설탕으로 이루어진 인서션 셔틀을 만들어서 최소 침습적으로 삽입을 했고 그리고 이것들을 쥐와 원숭이에서 염색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배터리가 없이 배터리는 이제 인체 그 동물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터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 원숭이한테 안정적인 파워를 공급을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 연구 분야에서 와이어리스 파워를 할 때 보면은 안테나를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하나를 사용해서 얘 파워를 조금 조절하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그렇게 파워가 잘 가죠. 그래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는 쥐는 머리의 높이가 이렇게 높지도 않고 많이 들어도 각도가 많이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쥐한테 실험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여줬듯이 막 각도도 엄청 많이 틀어지고 얘가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은 수십 센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리피터 코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머리 높이 정도에 저렇게 리피터 코일을 두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저희가 회로를 세워서 한번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일 코일이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한데 이제 리피터 코일이 있을 때는 프라이머리 코일에서 이제 그 전력을 줬을 때 얘가 약간 공진을 일으키면서 같이 이렇게 내는 건데 그두개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면서 전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코일과 리피터 코일 사이의 커플링 코이피션트가 달라지면서 전류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에 따라서 한번 해보았고 3번 조건 같은 경우가 되면은 아 이게 프라이머리 코일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겠다 싶어서 저 위치에 리피터 코일을 주면은 좀더 전력 전송을 원활히 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실제 상황에서는 리시버가 있겠죠. 원숭이에 매립된 작은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까지 같이 있을 때 영향이 어떻게 될까를 또 한번 회로적으로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처럼 이렇게 계산이 됐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보시면 그 핑크 색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이 말은 프라이머리 코일과 리피터 코일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면서 그 리시버가 전력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적절히 잘 이론적으로는 잘 배치를 하면은 아 리시버 코일이 필요한 전력 이상으로 되게 넓은 범위의 전력 공급할 수 있겠다 싶었고 네,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도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리피터 코일이 위치한 곳에는 엄청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게 광범위하게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프라이머리 코일 하나 있을 때보다 리피터 코일이 있을 때더 넓은 영역에 무선 전력 전송을 할수 있게 되었고 이제 로드에 따른 그래프를 볼 때도 한 대략 거의 50cm 정도까지 무선 통신이 가능한 그런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원숭이한테 실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숭이 홈 케이지랑 똑같은 사이즈이지만 이런 코일들을 배치할 수 있는 케이지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지 내에서도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우리가 타겟으로 선정한 원숭이 머리가 주로 위치하는 부위에서 더큰 자기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숭이한테 했을 때 이제 흑백 사진인데 저렇게 빨간색 불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전력 전송에서는 송신부도 중요하지만 수신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신부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에 앞서서 처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신호를 측정을 해봤는데 신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위에처럼 이렇게 다 노이즈에 다 가로막혔습니다. 이게 자기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회로에 다 영향을 줘서 신호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가운데에 이런 자기장을 막아줄 수 있는 금속층을 하나 두면 막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해봤는데 이렇게 노이즈가 사라지고 뉴럴 스파이크가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커퍼가 있으면 자기장을 막아주지만 아이러니하게 또 무선 전력을 수신할 때는 자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두 개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또 가운데에 페라이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는 특정 주파수의 대역의 자기장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흡수라기보다는 가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퍼와 같이 금속층이 있을 때 자기장을 잘 수신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레이어를 깔았을 때안 깔았을 때 이제 그렇게 시뮬레이션도 돌려봤고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로 S파라미터도 측정해 보았을 때 페라이트 레이어가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수신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라이트랑 카퍼랑 다 있는 수신부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디바이스가 동작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ED로 시각적으로도 한번 해보면은 한 이렇게 각도가 0도 그 틀어지지 않았을 때는 한 60cm까지 불이 잘 켜지고 각도가 45도 정도 틀어졌을 때도 45cm 정도 높이까지 되게 안정적으로 전력이 전송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디바이스를 다 통합을 해서 저희가 인비트로 해서 뉴럴 시그널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 영역 안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혹시 자기장이 센 영역에서는 또 노이즈에 묻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행히 저렇게 60cm에 걸친 영역 내에서 뉴럴 시그널의 그 SNR이 크게 변하지 않고 다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원숭이가 위아래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노이즈에서 강할 수 있을까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가 다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때에도 노이즈로부터 좀 안전하게 측정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 이 디바이스가 원숭이 머리에 매립이 될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매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디바이스가 엄청 동전보다 작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5cm 정도 지름을 갖기 때문에 얘 머리에 이렇게 굴곡에 맞게 조금 휘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휘게 되면 아무래도 전력 전송의 그런 튜닝이 틀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봤었고요. S파라미터도 측정을 해서 실제로 이만큼 휘었을 때 얼만큼 튜닝이 틀어지는지를 좀 미리 선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매립하기 전에는 저희가 좀 오버 튜닝을 해서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의 매질에 따라서 공기 중일 때랑 이제 그 생체 조직이 둘러싸고 있을 때랑은 또 그 튜닝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조금 측정을 해서 예상을 한 다음에 미리 오버 튜닝을 해서 실제 매립된 환경에서는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디바이스를 또 무선 전력 전송에서는 안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나 지금 자기장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장이 흡수되는 유린 Specific Absorption Rate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SAR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13.56MHz 영역대 자체가 원래 인체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역이라서 안전한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저희 것도 이제 세이프티 스레졸드보다는 많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또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매립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37도 정도 온도가 될 거기 때문에 37도 PBS 솔루션에 디바이스를 담그고 이제 그 안테나의 센터 사이드 코너 위치에서 다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했을 때 역시나 코너 쪽에서는 자기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온도가 좀 증가를 했지만 다행히 그 맥시멈 세이프 템퍼레처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로 잘 유지가 되어서 안전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원숭이에 매립하고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을 때 뭐 머리 쪽 주변에서 열이 더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것을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없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무선 전력을 공급할까에 대한 질문의 해결로 저희는 첫 번째로 송신부에서 리피터 코일을 사용해서 좀 더 광범위한 무선 전력 송신을 이제 했고 수신부에서는 페라이트 카퍼 레이어를 통해서 노이즈가 없으면서도 효율이 좋은 수신부를 제작을 했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디바이스를 또 안정성 평가까지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측정된 뉴럴 시그널과 이제 비헤비어럴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또 행동을 어떻게 분류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자연적인 그런 본능 행동 중에 섭식 행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섭식 행동은 되게 기초적인 본능 행동이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섭식 행동을 관장하는 영역이 레터럴 하이포살라머스 에리아라고 하는 LHA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뇌의 되게 깊은 영역인데 이제 여기서 그런 장으로부터 신호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몸의 섭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절들을 하는 중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만 뭐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뇌 전반적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신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섭식 행동을 조절합니다. 저희는 저기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국가 영장률 센터에 있는 장비들을 사용해서 이제 MRI도 찍고 이제 그 위치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스테레오 탁식으로 이제 뉴럴 프로브를 삽입하고 또 매립 수술도 한 다음에 CT로 제대로 매립이 됐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이제 하루 뒤에 원숭이를 무선 전력 케이지로 옮겨서 신호 측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과정의 사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가 하루 회복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계하고 제작한 이 무선 전력 케이지에 원숭이를 옮긴 다음에 이제 좀 원숭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그리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좀 숲이랑 비슷한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내에서 조금 적응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여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섭식 행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갈망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음식을 찾아서 찾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찾아서 이제 먹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이 세 단계를 구분하기 위한 실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원숭이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에 걸친 섭식 행동 실험을 할 때 동안 계속 신호를 모니터링을 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해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쌓았습니다. 실제 저희가 실험했던 영상입니다. 처음에 채널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이 작아서 4개 채널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개 채널을 선택하고 이제 플랫대는 이제 4개 채널을 모니터링 하면서 오른쪽에서는 또 실험자가 먹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4채널의 뉴럴 시그널도 뜨고 위쪽에 3축 가속도계 값도 나오고 가운데에는 전력이 잘 수신되고 있는지 퍼센트로 전력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조금 이렇게 각도도 틀어지고 하는데도 안정적으로 전력이 잘 공급되고 있고 신호도 실시간으로 잘 받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원숭이가 앉아 있을 때 또 먹이를 보고 움직일 때 그리고 일어나서 먹을 때 동안 배터리 전력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3.3V의 DC 전압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렇게 케이지 안에서 매달리면은 안 되더라고요. 매달리면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3.3V에서 좀 볼티지 드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주까지 저희가 최장 한 달의 기간 동안 실험을 한번 수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측정된 신호들을 이제 신호 처리를 거쳐서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신호 처리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드웨어 안에서 이제 1차적으로 신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 자체가 디지털 칩이기 때문에 주파수 밴드위스를 다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 13.56MHz RF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RFI 필터라고 모든 인풋에 그것들을 다 달았습니다. 이걸 달면 노이즈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달아서 하드웨어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신호 처리들을 다 했고요.
다음 그렇게 1차적으로 처리된 신호가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수신부에 전달이 되고 나면 이제 수신부에서는 매트랩을 활용해서 신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필터링도 하고 노멀리제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편들을 나누어서 이제 LFP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영역에서 있는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좀 변환을 했고 ACC 엑셀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적으로 피처들을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CC 신호와 LFP 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서 행동을 분류하는 것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실제 측정된 신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LHA 영역에서 측정된 신호가 Craving, Seeking, Consumption 이렇게 있을 때 미세하지만 컨섬션에서 조금 신호가 조금 진폭이 뭔가 증가하는 것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파수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감마 영역대에서 신호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섭식 행동을 할 때 감마 영역대가 증가한다는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32개 채널이 있었고 32개 채널들 각각을 다 비교를 해보아도 이제 크레이빙보다 컨섬션에서 감마 영역대의 활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저희가 4주 동안에 걸친 실험 데이터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내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체 실험에 대한 결과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그림인데요. 이제 X축에는 그 32개 채널이 있고 세로축에는 총 4주 동안에 35번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바를 보시면 1.0보다 높은 색일 때는 감마 파워가 이제 섭식 행동에서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주차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이제 섭식 행동에서 그 컨섬션을 할 때 크레이빙보다는 감마 파워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엑셀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에버리지 인텐시티를 두 개의 피처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을 때 크레이빙하고 컨섬션하고 그래프가 조금 점이 찍히는 구간이 조금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FP 신호와 ACC 신호를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오버랩을 시켜서 데이터 양도 좀 늘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 멀티 인풋 CNN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레이빙하고 컨섬션하고 잘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 보라색에 이제 이 두 개의 인풋이 들어가서 합쳐진 모델을 봤을 때 그 퍼센트가 80% 정도까지 분류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지막 질문이었던 어떻게 하면 그런 행동을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측정된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LHA 영역에 삽입해서 섭식 행동과 관련된 신호를 측정을 했고 LFP 신호와 엑셀러레이션 신호를 가지고 1차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그 페이즈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약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연구는 이제 기존에 원숭이한테 한 것도 많고 사람한테 한 것도 많고 쥐한테 한 것도 많습니다. 뇌공학은 워낙 유명한 분야여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조금 연도마다 대표적으로 했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들을 여러 가지 항목별로 저희가 구분해서 좀 이렇게 스파이더 웹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저희 연구가 조금 넓은 영역을 차지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연구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장경인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했고 저기 있는 제갈장환 학생이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이영전 박사님 그리고 원진영 박사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고
또 뇌신경 과학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영진 교수님도 같이 해주셨습니다.